네, 이런 경우 정말 위험한데요. 아찔한 사고 소식 전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엔 70대 여성이 사륜 오토바이를 타다 뚜껑을 닫지 않은 맨홀에 빠졌다고요. 요즘 시골 가면 어르신들 사륜 오토바이 많이 타는데요. 11일 오전 70대 여성 A씨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한 도로 맨홀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A씨가 타던 오토바이가 돌부리에 걸려 옆으로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3.5m 깊이 맨홀에 추락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전신 통증과 얼굴, 발목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맨홀은 뚜껑이 닫히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맨홀은 최근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